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오늘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 혹시 라떼 파파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박 변호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서 변호사님은요? 저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뭔가 라떼가 커피니까 예.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숍에 자주 가는 아빠 그런 게 아닐까. 뭔가 좀 괜찮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라떼파파가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끄는 아빠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남녀 공동 육아 문화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국내에서도 활발해지면서 이 라떼 파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외 여러 나라들과 비교를 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또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한 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2019년 3월 22일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그쵸?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 정도였는데요. 네. 이거를 10일로 확대하고 두 배가 됐네요. 그렇죠. 예.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내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휴가기간 전체를 아예 유급 휴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휴가를 쓰더라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예. 또 한 가지 사업주가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걸 이유로 해서 근로자에게 혹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많이 개선됐다는 느낌이 네.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법령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 변호사님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반드시 3에서 5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최소 3일은 이제 월급이 모두 지급된, 그러니까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여야 되고요. 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육아휴직, 뭐 출산휴가 이런 말들을 같이 쓰는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좀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산모의 건강 또 출산 직후에 산모의 건강이나 아이의 이런 발육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출산의 전후로 해서 90일,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 정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오, 네. 이 중에 45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 후에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에 비해서 육아휴직은 반드시 출산 뭐 직전 직후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연령 이하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기간 안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같은 경우는 1년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자녀 한 명당 1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면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맞네요.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출산휴가는 출산과 관련된 맞습니다. 거고 육아휴직은 육아, 아이를 키우는 데 쓰는 휴가가 네. 되겠네요. 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 변호사님 신청 방법 알려주시죠. 아, 네. 그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그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확인서, 그건 회사로부터 받는 서류고요. 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그 본인의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예. 거주지나 그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그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해서 이제 그 지급이 되고요. 예. 매월 신청하시
하시기가 좀 아기보다 보면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몰아서 몇 달 단위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육아휴직이 끝난 달 이후 1년, 그러니까 12개월 안에는 신청을 하셔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일단 좋은 제도고 국내에서도 이 육아 출산휴가 의무화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배우자의 육아휴직 의무화 곽 변호사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스웨덴 예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 제도가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제도 도입 처음부터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예.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직장 내에서 동료들의 네. 시선 또는 상사의 시선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괜히 불이익받을 수도 맞습니다. 있고요. 예. 그래서 육아휴직 쓰려면 너는 승진을 포기해라 약간 이런 무언의 압력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공공기관이 아니고서는 사용이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부담을 또 생각을 해봐야 해요. 아. 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동안 원래 받는 임금의 80% 상당을 예.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액의 육아휴직 급여만 받을 수 있고 이것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경제적인 부담 또 동료나 사회에서의 시선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의무화가 된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출산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고 알고 있는데요. 서 변호사님. 네. 그런데 육아나 출산 장려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아, 보너스예요? 예. 네. 그게 이제 왜 보너스냐면은 부모가 이제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서 취지로 그런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이제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네. 육아휴직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세 달간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는 이름이 이제 아빠들만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보통은 이제 엄마가 처음에 육아휴직을 쓰고 그쵸. 두 번째는 아빠가 많이 쓰고 이렇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사실은 아빠 엄마 상관이 없지만 없는데 이제 예. 아빠가 많이 쓰니까 명칭으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참 좋네요. 보너스 받는 네. 느낌도 좀 들고 두 분 결혼하셨으니까 또 육아 중이시고 라떼파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이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말들 때문에 싸우잖아요. 뭐 내가 육아를 도와주니까 고마워해라고 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당신의 일이야. 이런 취지로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혼자의 일이 아니고 엄마의 일이 아니고 엄마 아빠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라떼파파라는 말도 동의합니다. 아, 서 변호사님도? 아유, 저도 네. 완전히 동의하는 말인데요. 이제 좀 생소했던 단어인 것 같은데 대명사로 좀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2001년 이후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일, 육아 병행 부담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본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 등의 제도로 어느 한쪽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좀 평등한 육아 공동 육아 문화가 자리 잡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아 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 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